오늘은 건강식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좀 짬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거 가지고 큰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또 음식도 물론 건강식의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짜고 맵지 않게, 너무 기름지지 않게, 또 이제 이런 원칙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뭐 짠 거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야, 이 짠 게 짠데 큰일 났네 그러지 마세요.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이렇게 짜서 큰일인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조금 짜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미국서 이제 어느 지방에 가서 알라바마 모양이에요. 가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데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그게 바로 제 앞에 아주 젊은 부부인데 갓난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세 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이 쿠키 있잖아요. 쿠키. 초콜릿 칩 쿠키. 그 초콜릿 쪼가리가 박혀있는 그 쿠키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 먹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이제 뉴스타트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저 초콜릿 쿠키에는 바다가 들어갔을 것이고 계란이 들어갔을 것이고 설탕이 듬뿍 들어갔을 것이고 저거는 흰밀가루로 만들었고 아주 건강의 적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저 아이가 저 초콜릿 쿠키를 뭐요 먹지 않고 그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일단 그런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려면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웬디래. My name is Wendy.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그랬더니 3.5. 미국 애들은 꼭 정확하게 얘기해요. 3살 반이래. 그런데 한국 나이로 하면 4살 반, 그 5살이지. 그러니까 뭐 한국 나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쿠키를 먹지 말라고 설탕도 나쁘고 바다도 나쁘고 기름도 나쁘고 흰밀가루도 나쁘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이 쿠키를 누가 사주더냐 그랬더니 아 산 게 아니래. 사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어? 우리 할머니가 저 이제 동생 갓난아기인데 동생은 주지 말라 그러고 나만 먹으라고 어? 우리 할머니가 이 쿠키를 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y grandma made this cookie for me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지금 그렇잖아요. 동생이 태어나서 지금 젖가슴을 뭐예요? 뺏겨서 이제 할머니가 측은히 보고 손자 딸한테 너만 먹어 동생은 주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할머니의 사랑이 고마운 거죠. 엄마는 지금 동생을 저절 물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따를 안 당하고 얘는 쿠키를 들고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도저히 먹지 말라 소리를 어때요? 이 손녀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할머니의 사랑이 뭐예요?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데 거꾸로 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참 융통성이 있어야 돼. 예. 뉴스타트를 철저히 한다는 사람들은 융통성 없이 한다는 사람들이 철저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융통성이 없으면은 답답해져. 답답해진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가 중요한데 그렇게 답답하게 뉴스타트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운동이 조금 어느 날 조금 과했다든가 조금 부족했다든가 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좀 관대하게 봐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할 때 보면요 이 만보기를 차고 촥촥촥촥 그래서 가다가 또 보고 그러지 마시고 걷는 동안 무엇을 즐겨야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그런 진선미, 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생식한다고 그냥 막 들이다 마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서 지겨워집니다. 건강식이. 그래서 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하여튼 뭐 오염 안 되고 뭐 그런 것만 먹으면 최고다 이렇게 또 꽉 막히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음식을 같이 먹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냉면 오늘 아침 식사처럼 뭐예요?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식사를 보니까 이거 흰밀가루 아니야 이거 흰밀가루 이러시지 말라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 흰밀가루로 만든 토티아 대신에 이 통밀 토티아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일단은 흰밀가루를 쓰고 있고 또 통밀가루로 토티아 그런 얇게 만들면은 이게 자 그렇게 그렇게 끈기 없어서 잘 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갔더니 흰밀가루를 쓰더라 이러면 유전자 안 켜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켜주는 그 뭐가 더 중요하다? 예, 그 진선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왜 이걸 흰밀가루를 썼을까? 아, 통밀로 하면은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밀 가지고 이렇게 얇게 돌티아를 만들어도 찰기가 있도록 글루텐이라는 물질을 좀 섞거나 뭐 하여튼 개발을 할 건데 아직도 연구 개발이 미비해서 우선은 흰밀가루로 할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분위기를 잡쳐 놓으면 그런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를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키의 중요성이 아주 감소되어버려요. 그래서 뉴 스타트가 거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콜릿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상 박사가 초콜릿 먹는데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 집 사람 여보 초콜릿 생각이 난다. 우리 반개씩만 먹을까? 이래서 우리 냉장고에 가끔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서너 개씩 막 먹고 그러면 건강에 나쁘죠. 그러나 그 초콜릿을 둘이서 사랑을 뭐요? 내 반쪽, 나 반쪽. 여보, 이거 나눠 먹어. 이제 이런 재미, 이런 나누어 먹는 재미, 나누어 먹는 맛. 이래서 항상 아름답게 생각하라. 아시겠어요? 아름다움이 예, 더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채소에도 각종 색깔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색만 하면 지겹듯이 시각에도 지겹듯이 한 가지 색깔로 된 채소만 먹으면 미각에도 지겨워집니다. 하여튼 우리 몸에는 꼭 같은 영양소가 한꺼번에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이 색깔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장수 국가네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처럼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꼬집꼬대로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 이뻐야 돼. 예. 초밥을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 참 이뻐야 돼. 예. 그리고 생선을 하나 썰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미적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그래서 그 뭐 본자인이 그렇죠. 다 그 화분 이렇게 키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소위 일본 정원 Japanese Garden 예. 아주 섬세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식 가든은 그렇게 섬세하진 않아요. 우리 한국 가든은 그냥 이렇게 아, 저 산봐라 이게 우리 가든 우리가 스케일이 더 커져 일본 가든 뭐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이런 거고 너무너무 달라요 국민성이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일본 사람들은 그릇 하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색깔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야. 참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부러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본 그 기모노 있잖아요. 그 무늬 색깔들 보면 우리의 색감보다 훨씬 앞장서 있어요. 우리는 뭐 한복 색깔면 몇 가지 됩니까 어디? 그런데 이 기모노는 무늬하고 뭐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 아름다움을 즐겨요. 즐기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깨끗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밥을 하나 먹어도 어떡해요? 차를 한 잔 마셔도 어떡해요?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 앉아라 빨리 먹자. 그래서 사실 참 일본 사람들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수명이 뭐예요? 훨씬 긴 거 보면 야, 그 역시 그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 예, 시 예, 참 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빨간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는 뭐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런데 생선에 대해서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참 이 이 바닷가에 와서 생선회를 안 먹고 가기도 좀 그런 거죠. 저도 옛날에 생선회 참 생선을 좋아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새 이 생선이 참 이 수은 중독이 다 돼가지고 수은 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생선을 먹으면은 여러분 몸에 수은이 쌓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먹어도 된다. 그랬으면 쉽지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왜? 그 마음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데 여러분이 참 생선이 땡기거든. 어떤 때는 그런 안 먹어야 될 게 땡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처럼 그렇죠. 기린이 뼈를 먹는 것처럼 기린이 뼈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 어떤 때는 뭐예요? 땡겨요. 원숭이가 갑자기 숯이 땡긴다. 그렇죠? 그럼 원숭이들 숯 먹는다고.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루마니아는 아직도 경제가 발달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 차우체스키우라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루마니아는 고기가 많이 난 나라예요. 그 목장에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차우체스키우 이 독재자가 루마니아 국민들을 전부 채식을 시켰어요. 아주 강제적으로. 그 루마니아 국민을 고기를 못 먹게 했다고. 왜? 워낙 수입이 없으니까 고기를 수출해가지고 그걸 돈을 벌려고 국민들은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루마니아에 가보니까 뚱뚱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날씬해요. 그리고 채식을 하면 아주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이쁘고 날씬해요. 그런데 이제 차우체스키가 물로 이제 그 결국 그 저 혁명이 일어나서 차우체스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고기에 굶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그때 막 고기를 먹기 이제 막 시작했대요. 그런 나라에 가서 채식을 계속해라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한 열흘 있는 동안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여러분 적어도 강사는 조금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야 뭐 워낙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강사 수준으로 잡소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나라는 먹을 게 진짜 없는 거야. 와, 막 지겨워 죽겠대요. 왜냐면 맨날 빵 썰어야 돼. 빵 썰고 그 다음에 도마도 오이. 빵, 도마도 오이. 거기다가 차 한 잔. 땡이야 그러고. 와, 이거 뭐 바나나 하나도 얻어먹을 수가 있나? 사과 하나를 얻어먹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사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 비행기 값도 못 대줘가지고 제가 자비로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진짜 가난해. 그래서 그렇게 열흘을 살다 오니까 미국 오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흘을 거의 굶다시피 한 거죠. 바나나, 빵하고 오이, 토마토만 먹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미국서는 그 식당에 가도 한국 식당에 가나 미국 식당에 가나 먹을 게 없잖아요. 메뉴를 펴보면 참 뉴스타트 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한심하거든요. 그 우리가 먹어보면 먹어봐야 뭐예요. 냉면 아니면 냉면 아니면 이제 비빔밥이야. 냉면도 어떤 사람은 육수는 고기 국물이야 이러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전 그래요. 그러면 냉면을 건져가지고 탁탁 털면 안 돼요. 탁탁. 털거나 냉수를 한 대접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수 건져가지고 씻어 씻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쓱 냉면 먹으면서 야 오래간만에 고기 국물 먹으니 맛있다 이래 좀 뭐예요 좀 폭넓게 하시라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뭐 고기 국물이 고기 성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비빔밥 아니면 비빔밥도 전부 뭐 흰밥이죠 뭐. 그럼 또 흰밥이라고 안 먹고 그러면 뉴스타트 한 사람 굽다가 볼 일 다 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기쁘게 하라 이 말이다. 기쁘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하라. 그 부정적인 쪽으로 보지 말라 말이야. 이게 현미밥 아니잖아. 백매 아니야. 말고 맨날 뭐 미혼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이왕 지금 배고프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그걸 들추지 말고 그래서 괜히 맛있게 먹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괜히 뭐요 따져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게 본인의 유전자를 스스로 꺼지게 하시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맛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는 앞으로 다 건강식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이쁘게 우리도 일본을 좀 닮아가는 맛있고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저 예? 예? 무엇을 드셨냐고요? 무엇을 먹었냐?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LA 공항으로 탁 내리니까 막 식당 간판이 막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야. 예, 막 그게 막 불고기 뭐 막 이런 게 막 막 진짜 그때 제가 기린을 이해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영양소가 너무 뭐예요? 너무 부족하니까 고기는 적어도 이 단백질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 토막에 많이 어떻게 해요? 확 농축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지금 한 열흘 동안 전혀 뭐예요? 거의 단백질 섭취를 못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막 불고기 간판을 크게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제 참고 LA에 있는 그 한국 호텔이 있습니다. 뉴 서울 호텔이라고 제가 옛날에 단골로 댕기던 호텔인데 그 뉴 서울 호텔의 식당이 아주 깔끔하게 음식을 차려요. 특히 그 집에 그 동치미 냉면 뭐 이런 거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주로 그 냉면을 먹으러 가는데 그날은 냉면 싫어요. 메뉴를 딱 여니까 고기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조기를 네 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와, 꿀맛 같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1인분에 두 마리가 오는데 예, 미국 조기는 또 큽니다. 아시겠어요? 한국 조기보다 한국 조기 한 두 배가 돼요. 어떤 건 세 배가 돼요. 그런데 막 정신없이 먹었네.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생선은 기름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적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도 소고기보다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선이 유리하죠. 그런데 요새 생선의 문제가 수온이 문제인데 여러분 정 그렇게 생선이 땡길 때가 있으면은 땡기는 경우가 있으면은 어떤 그 하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레위기라는 데를 보면 레위기라는 데를 보면 레위기 11장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핀을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지느러미와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핀을 없는 것은 예, 가능. 자,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해물 그러면 막 싹쓸이합니다, 그렇죠? 예, 비늘이 있건 없건 지느러미가 뭐예요?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 예.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뭐예요? 예. 갈치 이런 건 비늘 없어, 그렇죠? 비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야. 갑옷처럼 예, 뽑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친근하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은
조기죠, 조기. 조기, 도미, 그 다음에 연어. 대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광어니, 그렇죠. 이런 건 비늘없어요. 뱀장어니, 그렇죠. 이건 비늘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해삼이니, 멍게니, 전복이니 이런 것들, 새우니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그 영양학자나 그 학자들이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비교적 깨끗하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다른 해물들은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암이 자꾸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서 그러면서 어떤 그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발암 물질. 그래서 그 발암 물질 들 중에 아주 암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한 종류는 이 아브라 독소라는 독소입니다. 아브라 독소. 독소는 영어로 톡신이라고 그래요. 톡신. 그런데 아브라는 에이플라톡신이라는 그런 독소입니다. 이 아브라 독소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곰팡이에서 옵니다. 곰팡이. 메주 곰팡이. 아시겠어요? 메주 곰팡이. 그 콩을 쪄서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데 놔두면 뜹니다. 곰팡이가 시뻘겋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곰팡이의 이름이 곰팡이의 이름이 Aspergillus flavus 라는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여러분 보고 이거 외우라 그러면 뭐 100년 가도 힘드니까 여기에 A를 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플라를 따서 A플라 독신 이래서 아브라 독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생산해내놓은 독을 A플라 독신 아브라 독소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독소는 뭐 콩을 띄어서 그 메주를 띄어서 만든 된장, 간장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가능하면 이제 그 된장도 안 쓰고 간장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김을 간장에 찍으면 아유 아브라 독소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조금 뭐 눈곱만큼 먹는다고 해서 뭐 바로 암 걸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뉴스타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감하게 크게 보고 나가야지 세부적인 거 보다가는 그저 막 신경 과민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대. 잘하지. 그러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독소가 가장 이
암을 일으키는데 간암, 예? 위암을 많이 일으킵니다. 간암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 한국 사람이나 이 아브라 독소를 제일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뭐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간암 위암으로서는 막상막하야 세계 최고예요, 최고. 그다음에 이 아브라 독소 말고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또 있습니다. 영어로는 나이트로소 아민. 나이트로소민. 그래서 나이트로스 그래서 막 유창하게 하면 나이트로소민 이렇게 돼요. 나이트로소민. 아질산아민. 그런데 이 물질은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로 물질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발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어떻게 형성? 이 물질이 아주 발암 물질들 중에는 제일 독종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발암 물질이지 제일 나쁜 발암 물질은 사망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겁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망파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어두움, 그 진선미의 반대,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반대, 예?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질산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질산염을 소금에다 절이면 아질산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은 채소에 많습니다. 채소에. 그러니까 채소를 절이면 이게 그 채소 속에 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채소에는 아민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채소에 아무리 질산염이 많고 또 채소를 절여서 아질산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아질산염 혼자서는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 아민이란 물질과 합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독한 발암 물질이 되는데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은 이 아민은 해물에서 옵니다. 해물. 모든 해물에는 아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채소를 많이 절여요. 그렇죠. 그래서 장아찌, 뭐 김치 뭐 이렇게 절여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닭왕. 또 각종 이렇게 절여 가지고 뭐 찌개 모노니 나나츠케니 이런 그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뭘 많이 먹어요? 해물.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많이 먹으니까 위장 안에 들어가면 그 해물하고 아질산염이 같이 만나면 그 위장 안에서 만나서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이 위장 안에 말고 독 안에서 형성되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각종 해물을 넣은 뭐예요?
젓갈. 그러니까 특히 그런 젓갈로 담은 뭐예요? 김치. 이런 것은 진짜로 그 도가니에서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많이 생겨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물에는 다 아민이 어느 정도 있어요. 비늘이 있건 비늘이 뭐예요? 없건 간에. 그런데 왜 성경은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있는 생선은 어느 정도 먹어라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아민의 양이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아민이란 물질은 이렇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아민 덩어리가 뭐게? 그게 오징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오징어야. 미국 사람들이 쿠리쿠리 오징어 냄새 맡으면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징어 먹고 김치 먹으면 아질산 아민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이걸 먹거나 안 먹거나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발암물질이 조금 들어가서 암세포가 뭐 몇 개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T세포에 그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만 잘 켜져서 그 물질이 잘 생산이 된다면은 암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먹는다, 섭취한다고 해서 암 환자가 되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좀 대범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 공기는 발암 물질이 많대. 저 사람 담배 피운다. 근처 가지 마. 막 그렇게 살 바야 빨리 가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건강 염려증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뭐 건강이 막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염려를 모두 벗어버리고서요. 걱정은 뭐? 걱정하지 말고 처한 상황에서 뭐요? 최선을 다하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이거거든.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오징어 가 제일 아민의 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새우, 게 뭐 이런 거요. 뭐 영덕, 대게, 뭐 랍스터,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은 참 나빠요. 진짜 나빠요.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주로 이 물 깊은 데는 없습니다. 얕은 데서 이리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깨끗한 물, 저 깊은 물에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도미니, 그렇죠? 조기니 사는데 걔네들은 주로 이제 이 플랑크톤을 먹고 깨끗한 거 먹고 살기 때문에 아민이 조금 있지만은 오징어의 200분의 1 정도밖에 없대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쁜 거를 너무 피한다고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그 다음에 자꾸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거나 거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영양소는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셨던 사실 조리를 맛을 맛있게 내고 이쁘게 음식을 해서 그렇죠. 우리 주방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새는 음식도 뭐예요? 스타일, 모양도 이쁘게 그걸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주로 지금까지 건강식을 조리한다 그러면 그 이쁜 그 스타일, 음식의 모양 거기에는 별로 뭐예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재료만 건강하면 막 됐다. 그리고 막 무조건 싱겁게 하고 기름 쓰지 않고 뭐 그러면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조금 더 벗어나서 더 발달한 차원에서 여기서 모양도 한번 이쁘게 해보자. 그리고 맛도 더 맛있게 개발해보자. 아마 여러분이 아마 한 2, 3개월 후에 오시면은 아마 음식 맛이 지금보다는 뭐예요? 지금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죠. 자, 야 지금도 맛있는데 그때 더 맛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음식 가지고 이것이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이게 먹으면 돼. 또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그것도 다 같은 거라 이거죠. 그것도 고개를 되게 세게 끈덕거리네. 그래서 누가 뭐 좋은 거 자꾸 먹으라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생선 생각이 나거든. 그저 뭐야 조기, 도미, 연어. 그래서 저도 장이 뭐 이 이제 저도 이제 내일 아유 내일이네요. 제가 내일 저녁 비행기로 지금 미국 가는데 가면 이제 또 박사님 오셨다고 또 대접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이제 식당에 데려가면 먹을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식당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먹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배고픈 놈만 손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메뉴를 딱 정해놨습니다. 물론 한국 식당이 좋은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들깨 칼국수니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소공동 순두부. 한국에서는 소공동 순두부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요새는 자취를 감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 순두부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행입니다. 북창동, 소공동. 그래서 북창동이 막 위세를 떨치고 있고 소공동이 그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순두부집 그래서 한국의 순두부는 미국이 훨씬 더 교포 사회가 발전돼 있어요. 아주 순두부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 미국 가서 순두부 집에 가면 진짜 먹을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밥도 이렇게 돌솥 조그만데 물론 백미지만은 그래서 다 밥도 아주 잘 해가지고 그냥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순두부집에 그냥 시키면은 이게 사골 그 국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골 국물만 느껴서 못 먹어요. 아, 뭐 이렇게 뭐 그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막 기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따로 부탁을 해야 돼요. 맹물로 해주세요. 맹물. 사골 국물 쓰지 말고 맹물 해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맹물로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약물로 해도. 그래서 이제 주로. 근데 이제 그런 순두부집도 없고 뭐 갈 만한 집이 없으면 이제 일식집. 중국 식당에 가면은 다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이에요. 중국.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니 싱가포르니 이런 데 세미나를 하러 가면 다 고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고기 안 먹고 채식하니까 채식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놈의 동네 채식들은 전부 예, 튀겼어요. 뭐 튀긴 걸 한 개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맨날 세 끼를 다 튀긴 걸 먹으니 예. 그렇다고 난 튀긴 거 안 먹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없고 와, 그거는 참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저 싱가포르니 저 말레이시아니 이런 데 가면은 아이고 고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뉴스타트 교육 뉴스타트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뉴스타트 그 뭐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인도 식당 뭐 맨날 중국 식당이죠 뭐 그래서 아유 막 느끼하고 막 그럼 막 갔다 오면 설사하고 막 그래요. 막 근데도 뭐 어떻게 먹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예? 예? 아, 전국장. 예. 자. 예? 예. 여기서 한 번도 청국장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우리는 청국장에 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서 아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첫째, 청국장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지독한 냄새는 누가 생산해내요? 네, 곰팡이 아니면 박테리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띄운다 그러잖아요. 띄운다는 것은 이제 곰팡이가 잘 피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삭힌다 그럴 때는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왜 안 좋아해요? 치즈 잘라서 냄새 맡으면요, 예? 이빨 안 닦은 입 냄새 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쿠릿쿠릿한 게.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청국장을 좋아하면서 왜 치즈를 안 좋아하는지 그 이해 못하겠어. 아시겠어요? 냄새는 거기가 거긴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가서는 청국장,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청국장 끓였다가는 뭐예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그 막 이 뭐 어디에 뭐 죽은 시체가 말이야, 뭐 썩는 냄새 난다고 막 주위 사람들 야단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국장은 그렇게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향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누구든지 청국장을 처음 먹어볼 때 좋다는 사람은 없고, 그걸 먹어버릇하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처음 담배 피워서 아, 담배 맛 좋다는 사람,
없고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피우고 또 피우고 하면 담배 맛이 좋다고 느껴지듯이 그런 종류의 맛은 사실 여러분에게 좋은 맛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변 오줌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줌 안에 내가 눈 오줌 안에 좋은 물질이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 안에 좋은 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발암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발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 물질이 있습니다. 항암 물질이라는 것은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 발암 물질은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변질시키는 물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무슨 된장에 항암 물질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고사리에 발암 물질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암 물질,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정반대 물질 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병원 가서 주사 맞는 항암 물질은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그게 무슨 물질이 되게? 발암 물질이 됩니다. 네. 그렇죠. 방사선 암 환자에게 쪼여주면 암세포를 죽이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자꾸 엑스레이를 쪼이면 어떻게 돼요? 암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런 물질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항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정상 건강한 세포를 가면은 오히려 세포를 어떻게 해요? 정상 세포를 변질시켜서 암 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항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림프종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래서 좋아졌다. 이 림프종들은 병원 치료에 반응을 후딱후딱 해요. 그럼 싹 없어져서 여기 막 블룩블룩하고 튀어나왔던 게 덩어리들이 싹 없어져. 야, 좋아졌다. 그런데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뉴스타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옛날 방식대로 계속 살면 재발할 거 아니에요? 재발하면 또 치료해. 그럼 또 없어져.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치료를 반복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듣고 그다음에 무슨 병이 생기냐? 백혈병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멀쩡한 다른 세포를 어떻게 해요?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뭐 인삼 속에 뭐 홍삼 속에 항암 물질이 있다.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 홍삼에 뭐 항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동시에 무슨 물질도 될 수 있다? 발암 물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먹는 음식으로부터 항암 물질을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항암 물질보다
가장 잘 듣는 우수한 항암 물질은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되는 자연 항암 물질이 최고의 항암 물질입니다. 아주 최고의.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에서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서 생산시켜 주는 항암 물질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청국장에는 그 항암 물질이 많다더라. 그러면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됩니까? 예, 건강한 세포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청국장이 그런 냄새가 나려면은 여러 복잡한 물질들이 다 짬뽕이 돼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에서 말하면 입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은 입 안에 박테리아가 너무 증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막 증식해서 수가 많아지면서 박테리아들이 뭐 입안에 남아 있는 무슨 뭐 이빨에 묻어 있는 영양소나 이런 거를 빨아먹고 이제 살면서 박테리아들이 배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박테리아들 배설 물질이 이제 말하면 아주 나쁜 냄새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입안의 박테리아를 이거 제거하기가 뭐예요? 제거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입에서 냄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때 입에서 냄새 난다. 그때는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지난 한 이틀 동안 술 먹고 이래가지고 T 세포가 완전히 다운이 돼서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입안에서 박테리아들이 막 이야 우리 세상이다. 면역력이 지금 다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막 입안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겨드랑이에서도 냄새 나는 것도 그런 박테리아가 이 면역력이 약하면 어디서든지 박테리아들이 자랄 수 있고 또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이 소화를 깨끗하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소화를 깨끗하게 해내지 못하면 음식물 영양소가 불완전 소화가 되면서 나중에 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발효가 되기 시작해.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가스가 자꾸 나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나쁜 냄새가 나는 가스들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몸에서 체취가 아주 뭐예요? 나쁜 사람이 되니까 아주 이상한 그 사람 곁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옷에서도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그런 게 다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면 우리 몸의 그 생체 전자파도 참 좋은 전자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냄새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생각, 생활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 이외에는 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길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뭐 몸에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믿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생기, 생명파,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 중에도 뭐예요? 이 생기, 공기 이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긴 중요한 것일수록 다 뭐예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공기 돈 주고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할수록 공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인데 물도 본래는 공짜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버리니까 지금 물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음식도 알고 보면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언제든지 쉽게 구하고 언제든지 섭취할 수 뭐예요? 있도록 해놓은 가장 보편적인 음식, 싼 음식, 구하기 쉬운 음식이 가장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뭐 특별한 거면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다 사망파가 와가지고 상구야 그 이상구 생식 좀 안 만들래? 이상구 박사 생식. 그것은 그런 이제 박스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이상구 박사가 그동안 단연간 갈고 닦은 그 연구 결과로 그 이상구 박사만이 알고 있는 비방 노하우를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식이고 특히 암에 특효하다. 그래가지고 근사한 문구로 탁 신문 광고 때리고 테레비 때리면 그 뭐 한 몇십억은 금방 벌어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어? 한 오래 가봐야 한 3년 갈 거예요. 왜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그럼 누구누구 박사 생식 그거 오래 갑니까? 네, 3년 만에 끝났어요. 저는 나올 때부터 저거 오래 가봐야 3년 간다. 왜 그래요? 왜 제가 그거를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저거 오래 가봐야 3년밖에 못 간다. 왜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뻔할 뻔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으로서 즐기면서 먹어야지. 그건 뭐예요? 그냥 꺼내서 물에 타서 쭉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재미는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영양소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똑같은 영양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의 입맛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아침에 나왔던 거 또 점심에 나오고 또 저녁에 나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미 아침에 먹은 영양소는 아침에 섭취한 것으로서 뭐예요? 충분하고 앞으로 한 3일간 섭취 안 해도 될.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맨날 똑같은 거 타가지고 이렇게 먹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가지고 와서 그걸 마시면 구수하고 참, 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반깁니다. 왜? 맨날 고기 먹고 뭐 백미 밥 먹고 뭐 콩나물국이나 먹고 김치나 먹던 사람들이 뭐예요? 뭐 율무니 뭐 현미니 뭐 보리니 이 몸에서 말입니다. 오랫동안 뭐예요? 부족하고 기다리던 영양소가 어떻게 해요? 쫙 들어오니까 막 온 세포들이 쫙쫙 빨아들여요. 이게 부족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오는구나. 그때는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컨디션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하던 영양소가 중요한 영양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각기 다른 것들로 인하여 좀 충족이 되면 좋아요.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점심 때 또 타먹어. 그러면 이제 이게 몸에서 뭐라 그래요? 또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좋은 거고 아직도 조금 뭐예요?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받아들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녁 때 타 먹으면 첫 번, 두 번째보다 맛이 뭐예요?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수하던 것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야 그거 타 먹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좋더라. 왜? 부족한 영양소가 충족이 됐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이틀 해서 이제 사흘쯤 되면은 이상하게 마시기 싫어. 그렇죠? 이상하게 마시기가 싫어. 그리고 딱 다시 이제 한 잔 먹으면 반잔쯤 들어간 뭐예요? 예, 안에서 뭐예요? 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랬지? 안 이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에서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하는 건 줄로 생각을 하지 않아. 왜? 지난 3일간은 뭐예요?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다른 이유로 그럴 것이야. 그러고 그걸 억지로 마십니다. 억지로 마셔놓으면 이때까지는 소화가 어떻게 해요? 깨끗이 됐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안에서 안 받아줘. 안 받아줘서 자꾸 이런 기분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속에 이상하게 가스가 차고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어떤 일정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거부합니다. 왜? 그게 이제 과잉 영양이 되는 거예요. 과잉. 과잉 영양이 되면은 이 영양소가 특정 영양소들이 과잉하게 되면은 영양 과잉은 그게 이제 과식이 되는 거예요. 과식. 그래서 이제 과식이 되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절대로 뭐 하루에 세 번씩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는 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이라도 이런 걸 먹어도 여러분 계속 장복을 하지 마시고 일단 속에서 비타민을 물 마셨는데 속에서 뭐요?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당분간 한 며칠 어떻게 해요?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 4일 후에 다시 먹으면 그때 이제 필요한 때가 되면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비타민.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비타민 구태여 안 잡수셔도 됩니다. 저는 먹는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 흔하게 구하기 쉽게 싸게 해놨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몸에 좋은 것은 뭐요? 비싸다. 귀하고 구하기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진짜 그래 놨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거 부자들만 먹도록 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틀림없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천지 빼까리로 해놓을 겁니다. 새 빌리지로 해놨어요. 예? 예? 예, 전라도에서는 허벌나게 해놨을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거라고 하는 어떤 건강식품을 팔지를 뭐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써야 무슨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뭐예요? 선입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뉴 스타트를 하신 올바로 하신 분들은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공짜 생기, 생명파를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공기 뭐예요? 마음껏 마시시고 물 마음껏 마시시고 천지백가리 보통 채소 그런 거 마음껏 잡수시면서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